지나가다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는 일에 비해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울산시와 구군이 이들의 현황을 파악해 지원에 나섭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77세 전모 씨는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습니다. 며칠 동안 모은 폐지를 리어카에 가득 실어 고물상에 갖다 주지만 손에 쥐는 돈은 만 원에 불과합니다. 미친 놈이 리어카로 한 리어카 쓴다.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많다나고 그래. 매일같이 집을 나서도 폐지 단가가 1kg당 100원도 되지 않아 하루 6, 7천 원을 버는데 그칩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지난 2월부터 폐지 수집노인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울산의 폐지 수집노인은 모두 295명. 연령별로는 70대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대와 6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9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75명, 동구 57명 등이었습니다. 오는 10일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폐지 수집보다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6월 중에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단계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폐지 수집을 해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노인들이 외면하는 일도 적지 않아 전략적인 일자리 연계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배다원입니다.